웬만하면은 그 화물차마다 전부 다 올릴 수 있게 종류별로 한번 저희가 제작을 해봤고요. 그럼 이 제품이 이제 더블캡에 올라가는 네, 제품인 거죠? 저희가 3월 한 달간 예. 한 달간 할인 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어서 원하시는 홀대로 뭐 구멍을 뭐 막아달라면 막아줄 수도 있고요. 확장형 네. 캠프라반 트럭 컴퍼니에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공간이 확 넓어지죠? 2배, 3배가량 넓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를 저희가 사각 확장으로 사각으로 전체 팝업되는 형식으로 확장형 트럭 캠퍼는 그럼 기본가가 어떻게 되나요? 와, 트럭 캠퍼에 파트링도 적용이 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트럭 캠퍼를 보고 계십니다. 전용 파프 스크린까지 함께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꼭 차박 텐트처럼 맞습니다. 이렇게 들어와서 그냥 홀대 넣고 체크! 안녕하세요, 쪼캠TV입니다. 오늘 제가 방문한 곳은요,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코쿤트레일러 본사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코쿤트레일러 제작 공장인데요. 이번에 코쿤트레일러에서 새로운 신모델이 출시되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방문을 했는데요. 얼른 들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오늘 보여드릴 제품도 보이고 코쿤트레일러도 보이네요. 제작 공장이 정말 깔끔하네요. 여기 그냥 입구부터 코쿤코쿤 하네요. 제품들이 쫙 전시가 되어 있고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코쿤트레일러에서 뭐 신모델이 출시가 되었다고 왔는데 네네. 이 제품들인가요? 아,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좀 여러 대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천천히 한번 보시면서 제가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일단 제품명이 어떻게 되나요? 일단은 저희가 제품명은 아직 명확하게 정하지는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뭐 이제 OEM 방식으로도 판매를 할 거고 뭐 ODM 방식으로도 판매가 가능하고 일반 소비자분들도 구매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그 업체마다의 그런 뭐 특색 있는 이름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름은 딱히 정하지는 않았고요. 네. 현재는 저희가 이제 뭐 차케드 자작 트럭 캠퍼라고 해서 네. 네, 임시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트럭 캠퍼? 네, 트럭 캠퍼. 트럭 캠퍼를 그럼 지금부터 확인해 볼 텐데요. 네. 지금 모양 크기가 다 제각각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화물차도 종류가 적자함이 이제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네. 웬만하면은 그 화물차마다 전부 다 올릴 수 있게 종류별로 한번 저희가 제작을 해봤고요. 저희가 사이즈는 뭐 저쪽 보시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와, 차량 종류별 크기별로 지금 다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 보이는 이 제품 네. 가장 작은 사이즈인 것 같거든요. 길이가 2100 사이즈 정도 나오고요. 네. 폭이 1500 그리고 높이가 뚜껑을 닫았을 때는 1480 정도가 나와요. 여기 있는 제품 모두 다 폭과 높이는 동일합니다. 길이만 조금씩 뭐 줄어들거나 좀 더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 제품이 이제 더블캡에 올라가는 네, 맞습니다. 제품인 거죠? 네. 더블캡도 종류가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일반 그냥 뭐 장축 1륜 구동 차량이 있고 네. 그리고 이제 4륜 구동 차량이 있습니다. 예. 근데 4륜 구동 차는 화물 적재함이 조금 작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저희가 뭐 테스트를 해본 결과 네. 뒷부분이 약간 조금 본체가 나오긴 하지만 적재는 가능합니다. 4륜 차량도 적재가 가능하고 네, 적재는 가능하고 왜냐면은 뒷문을 어차피 따놓으면 되니까 네 열어서 받쳐놓으시면 되니까 네. 뭐 적재하는 거는 뭐 문제가 없으시고요. 다 지금 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네. 아직 이 제품은 텐트를 지금 제작 중이에요. 아무래도 사이즈가 좀 작아지다 보니까 네. 지금 제작 중인 단계라서 저희가 지금 이 상태를 보여드리는 거고 제작이 지금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기본형 더블캡용 같은 경우에는 공차 중량이 어떻게 되나요? 요거는 공차 중량이 280kg 정도 나오더라고요. 280kg? 네네. 여기가 뒤쪽 출입문이고 네네. 뒤쪽도 이제 옆면이니까 다 똑같네요. 네, 모양은 똑같고요. 네, 창문이 들어가고요. 네, 실내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이제 기초 제작 공정이 이루어지고 네. 옵션이나 이런 거는 여기서 설치가 안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기본 뼈대가 완성이 돼서 네. 판매처로 넘어가는 거죠? 네네. 그 개인분들도 자작으로 다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네. 손재주 있으신 분들은 뭐 직접 꾸미시기도 하고 뭐 만들기도 하시니까 네. 그런 분들한테도 아주 획기적인 아이템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거 제일 작은 사이즈 더블캡용은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이 제품은 현재 정가는 지금 800만원인데 네. 저희가 3월 한 달간 예. 한 달간 할인 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어서 이 제품 이제 50만원 할인이 들어와서 750만원의 소비자가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구매가 가능한 거죠? 네, 가능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부가세 포함. 포함된 금액? 포함 금액이 지금 750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여기 진짜 백화점이네요. 트럭캠퍼 백화점 종류별로 다 있어서.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가 딱 오면 가장 기본형의 모습이죠. 그렇죠. 이게 이제 1톤 포터 동거에 모두 올라가는 사이즈인데 얘는 창문도 없네? 지금 이 제품은 지금 타 업체에서 주문 제작이 들어온 제품이고요. 네. 업체에서 원하는 벽체 모양에 따라서 저희가 CNC도 직접 가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원하시는 홀대로 뭐 구멍을 뭐 막아달라면 막아줄 수도 있고요. 예. 뭐 뚫어달라고 하면 뚫어줄 수도 있고. 그래서 업체에서 지금 주문 제작 방식으로 이 제품은 진행하고 있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ODM, OEM 방식이라고 하셨으니까 네. 업체 측에서 주문이 오면 네. 그대로 이제 제작을 하신다고 네. 하셨습니다. 텐트가 들어가면 이렇게 팝업이 되는 거고요. 이거 텐트 재질은 뭔가요? 텐트 재질은 면혼방입니다. 면혼방 텐트고요. 모기장만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 모기장하고 기본 스키 네. 제작이 되어 있고 양쪽에 손잡이 있어서 그냥 이렇게 올리고 내리고 네. 예, 하는 방식인 것 같네요. 네. 두 개 두 개씩 네 개가 달려 있어서 네. 어린아이도 살짝만 터치하면 올라갈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요 밑에 다리 이거는 뭐예요? 요거는 이제 캠퍼잭이라도 부르고 네. 그리고 뭐 이제 일반적으로 아우트리거라고 보시면 돼요. 예. 네. 요걸로 이제 차량에 올리고 내리실 때 요걸로 수동 아우트리거로 올리셔서 차량 진입해서 후진으로 진입하셔서 네. 차량에 안착을 시킨 다음에 다시 얘를 내려주시면 차량에 네. 정확하게 안착이 되는 그런 원리입니다. 아, 이거를 이제 띄어서 네. 높이를 올린 다음에 네. 차 후진으로 들어와서 다시 내리는 방식이네요. 네. 그리고 이렇게 안에 보시면 지금 단열재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저희는 일단은 벽체를 GRP 소재 이탈리아산을 1.2T짜리를 양쪽으로 일단 댔고요. 네. 그리고 안에 단열재 그리고 옆에 합판, 9T짜리 합판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까지 소비자분들은 네. 보시기 힘들 거예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저희 이제 본사에 오셨으니까 뭐 이런 뭐 이제 제작 단계라든가 원부자재 이런 상태를 한번 보실 수 있고요. GRP가 양쪽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네. 아마 대부분 GRP를 사용하는 업체에서는 알루미늄 철판을 거의 보강을 할 거예요. 네. 근데 저희가 합판을 댄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이제 자작을 하거나 안쪽에 내부에 뭐 가구 옵션을 장착을 한다, 피스지를 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철판보다는 합판이 좀 더 튼튼하게, 견고하게 잡아주기 때문에 저희는 9T짜리 두꺼운 합판을 사용을 해서 전체 두께는 현재 지금 40mm 정도 되고요. 네. 단열에는 정말 좋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커스텀 작업에도 용이하고 네. 단열에도 용이하게 네. 지금 작업이 되고 있습니다. 뭐를 들고 오셨는데 아, 예. 이건 뭐예요? 요거는 일명 깔깔이바라고 하죠. 네. 걸어서 차량이랑 연결을 해서 네. 흔들리지 않게 견고하게 고정을 해주는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깔깔이바? 네. 저희 트럭캠프를 구매하시게 되면 일명 깔깔이바 4세트. 4개 세트? 네. 캐타꺼 미국산입니다. 예. 아주 좋은 겁니다. 네. 요거 4세트랑 그리고 캠퍼잭이라고 하죠. 아웃트리거. 네. 아웃트리거를 총 4개. 4군데? 네. 네 군데. 이게 개당 하중이 한 500kg까지는 버텨요. 개당? 네. 아웃트리거 한 개당? 네. 근데 실질적으로는 더 그 이상 버티긴 하지만 네. 저희가 안전성을 고려해서 일단은 개당 500kg로 잡았습니다. 공차 중량이 350kg 정도 나오고요. 공차 중량 350kg예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4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안에 이제 뭐 가구를 넣으신다든가 이제 뭐 무게는 조금 올라가겠죠. 장착하면은 뭐 대략 한 200-300kg는 올라가실 거예요. 네. 그래도 뭐 충분히 버틸 수 있는 그런 하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캠퍼째 네 개, 그다음에 깔깔이바 네 개 세트.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게 화물차 올라가면 이 진입구가 좀 높아지기 때문에 발판이 네. 필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2단 발판도 저희가 기본 품목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아, 2단 발판까지. 네. 지금 옆에도 똑같은 기본형인데 네. 얘도 역시 창문 위치가 지금 옆하고 틀리거든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네. 이 제품이 지금 밑에 구멍이 안 뚫려 있잖아요. 예. 네, 다릅니다. 이렇게. 그래서 주문자가 원하는 예. 방식대로 저희가 모두 제작이 가능하다는 점. 네. 그러면 개인이 이쪽으로 구매를 하러 와서도 네네. 나는 이런 방식을 원한다, 이런 커스텀을 원한다 하면 그렇게도 제작이 다 되는 거예요? 네. 지금 이 제품 자체가 하얀색 도화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도화지에 네. 내가 원하는 대로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다. 내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싶다. 네. 라고 하면은 정말 그냥 그대로 정말 그리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 그러면 제가 나는 여기다 동그란 창문을 넣고 싶다. 네. 이것도 그럼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와, 대단하다. 부품 수급만 가능하시다면 네. 어떤 모양이든
가능하시니까 그 점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와, 그 점이 진짜 장점이네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예, 제작이 가능하다. 하지만 기본 요 기본 베이스, 요 하드웨어는 그대로이지만 그렇죠. 그거는 그대로고 네, 그대로이지만 이제 뭐 벽체 가공이라든가 네. 뭐 그런 출입문도 뭐 옆으로 뚫으실 수도 있고 네. 뒤로 위치하게 하실 수도 있고. 와, 출입문 위치도 바꿀 수 있고. 네네. 그럼 이거 기본형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요 제품과 요 제품은 네. 지금 현재 900만 원 정가로. 네. 네, 900만 원인데 지금 요것도 할인 행사 들어가서 800만 원에. 아, 100만 원 할인되는 거예요? 네. 부가세 포함해서 800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안에 뭐 나는 에어컨을 원한다, 뭐 무시동 히터 원한다,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계실 텐데 네네네. 그런 건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지금 협력하고 있는 업체가 이제 팔라스 플루캠퍼라는 업체가 있거든요. 네. 네. 그쪽으로 뭐 직접 연락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잘 모르시겠다 그러면 저희 쪽에 문의를 주셔서 문의 주시면 네, 저희가 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본사에서 구매를 할 때는 그렇게 옵션이라든지 그런 자자 네네. 업체도 같이 소개가 된다는 네네. 말씀이시죠? 그럼 현재 800만원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지금 여기까지는 이제 일반적인 트럭 캠퍼의 기본형 모습들이고요. 지금 제 왼쪽으로 지금껏 보지 못했던 새로운 형태의 지금 트럭 캠퍼가 있거든요. 아, 맞습니다. 여기서 잠깐! 지금 보고 계시는 캠핑카 카라반 트레일러 마음에 드신다고요? 그런데 지금 가지고 계신 제품 때문에 구입이 망설여지시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디디캠핑에서 해결해드립니다. 대한민국 1등 중고 위탁 판매 전문점 디디캠핑. 디디캠핑. 그냥 딱 봤을 때 저는 아는 제품이에요. 텐트라반이죠? 아, 맞습니다. 네, 이 제품은 이제 저희가 텐트라반을 기반으로 한번 제작을 해본 제품이고요. 왜냐하면 기본형도 좋지만 네. 저도 이제 캠핑을 다니는 캠퍼로서 저는 애가 좀 많거든요. 몇 명이세요? 저는 자녀가 3명입니다. 와. 저는 5인 가족이라서 네. 저희 가족을 데리고 다니기에는 아무래도 좋은 감이 있어요. 네, 현재적으로. 네. 그래서 아, 고심 끝에 뭔가가 좀 더 넓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만든 제품이 이제 확장형. 확장형 네. 캠트라반 트럭 캠퍼네요. 그렇습니다. 외관 한 바퀴 쭉 보여드리겠습니다. 트럭 캠퍼에 지금 텐트라반이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아, 굉장하죠? 어떻게 이렇게 공간이 확 넓어지죠? 뭐 두 배, 세 배가량 넓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에 이제 트럭 캠퍼 네. 같은 경우에는 간단한 것도 있지만 공간의 제약이 좀 있었는데 그렇죠. 이거에 이제 텐트라반이 적용이 되면서 공간까지 확 넓어졌거든요. 맞습니다. 이렇게 넓어졌을 때 양쪽 사이즈가 어떻게 되나요? 본체는 폭이 대략 1500 정도 나오고요. 네. 그리고 각각 침상 쪽 폭이 1200 정도 나오고요. 예. 길이가 1900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성인 기준으로 잠을 잘 시에 한 6명까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야, 공간이 이렇게 넓어졌습니다, 여러분. 확장형 트럭 캠퍼는 그럼 기본가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기본가가 지금 정가가 1,020만 원이고요. 네. 이 제품은 90만 원 할인해서 지금 930만 원에. 930만 원에? 네. 이 상태로 지금 930만 원인 거죠? 맞습니다. 다 적용된 상태에서. 동일한 원단과 동일한 제품, 동일한 방식으로 제작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텐트라반 같은 경우도 현재 저희가 2년여 동안 한 400여 대를 팔면서 네. 안전성이 검증이 된 제품이에요. 예예. 예. 그래서 뭐 믿고 사용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거 확장형 트럭 캠퍼 한번 접혀져 있는 모습을 보고 싶거든요. 한번 양쪽이랑 상단 접을 수 있을까요? 아,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텐트를 지지하고 있는 지지봉이 있어요. 네. 이것만 간단하게 제거해주시면 텐트는 바닥으로 주저앉게 되어 있습니다. 지지봉 제거하고요. 이렇게 만약에 조금 무거우시다 네. 그냥 매달리시면 돼요. 원래 텐트라반은 네. 한쪽만 맞습니다. 팝업이 됐었거든요. 텐트라반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상태 네. 앞쪽이 주저앉아있고 네. 뒤쪽만 이렇게 올라가는 삼각 형태로 네. 구조가 되어 있었는데 요거를 저희가 사각 확장으로 사각으로 네. 전체 팝업되는 형식으로 바뀌었네요. 네네네. 더 효율적이게 사용하실 수 있게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내리고 또 반대쪽도 이렇게 내리고 고무링 제거해 주시고 접어 주시면 와 지금 이렇게 딱 접으니까 네.
지금 저 상태가 됐어요. 맞습니다. 뭐 성인분 남자 혼자서도 충분히 가능하시고요. 여성분들도 이건 저도 뭐 열고 닫아봐서 아, 예, 알고 있습니다. 여성분들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주시면 끝. 지금 닫을 때도 보면 뭔가 부수적인 작업이 필요하지 않고 네. 그냥 락만 걸면 되네요. 네, 맞습니다. 락만 걸면 딱 닫히고 네. 열 때도 그냥 락만 풀면 네. 바로 뚝 떨어지고 네. 와이어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죠. 밑으로 어차피 안 접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잠금 장치만 간단하게 열어주셔서 천천히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천천히 내려주십니다. 지붕 먼저 열어줄게요. 네. 살짝 터치. 살짝. 그러면 자동으로 텐트는 올라갈게요. 이러면 설치는 끝납니다. 끝이네요. 네. 정말 간단하죠? 와, 간단하게 네. 기본 트럭 캠퍼에서 확장이 되는 모습을 네, 네. 지금 보셨습니다. 네. 텐트라반하고 동일하게 와이어가 들어가 있잖아요. 네. 와이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열어도 뚝 떨어지지 않고 지금 이 각도에서 멈추죠? 네, 거의 자동으로. 익숙하게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기존 텐트라반처럼 어닝 같은 거 설치가 되나요? 가능하시죠. 그런 거는 이제 뭐 대리점이나 판매처에서 네, 네, 네. 예,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견인 면허나 이런 게 필요한가요? 아,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죠. 견인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일반 그 화물차 중에서도 탑차가 있잖아요. 네. 탑차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면허만 있으시면 네. 뭐 누구나 다 실고 다니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뭐 구변 같은 거? 구변도 필요 없고요. 그리고 뭐 세금이 뭐 따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네. 보험을 따로 들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네. 네. 그냥 그냥 화물차다. 네. 화물차에 내가 짐을 하나 실었다. 네, 그거네요. 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물차에 그냥 내 개인 짐 싣고 다니는 식으로 네, 네, 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3월 한 달간 할인으로 930만 원에 만나볼 수 있는데요. 지금 이 제품이 이제 양쪽으로 펴지는 확장형 트럭 캠퍼고 자, 지금 이제 트럭에 실어져 있는데요. 이 제품은 출입문이 아까 반대쪽이라고 하셨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제품은 오른쪽이 출입문이고 왼쪽으로는 저렇게 텐트라반처럼 확장이 되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이거는 다른 제품이네요, 완전. 요 제품은 저희가 이제 텐트라반도 얼마 전에 그 하프윙이라고 출시를 한 버전이 있어요. 네, 네. 한쪽 날개만 열리는 버전으로 저희가 한번 출시를 했었는데. 네. 그 부분을 또 한번 적용을 해본 거죠. 와, 트럭 캠퍼에 하프윙도 적용이 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게 이제 실제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겠죠? 네. 차량에 실린 상태로. 이게 출입문을 일단 열고 제품을 펼쳐주셔야 돼요. 네. 안에 이게 밀봉이 되기 때문에 압력 때문에 아, 예. 올려도 열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일단 출입문 개방해 놓은 상태에서 열어주시고 주시고 밖에 보시면은 잠금 장치가 착용이 되어 있어요. 잠금 장치를 풀고 그리고 똑같이 동일하게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열어주시면 끝이에요? 네. 또 다른 공간이 완성이 되는 거죠. 지금 상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팝업이 되는데 쇼바가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살짝만 네. 밀면 동일하게 이렇게 사각으로 통으로 열리고요. 지금 하프윙처럼 한쪽 면만 오픈이 됐습니다. 네. 지금 반대쪽은 그냥 이렇게 창문 공간인 거네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창문이고 외관에서 보여드리면 지금 요 모습입니다. 출입문이고요. 미라지고 아, 미닫이 출입문 열리고요. 와, 대박이다 이거. 이거 하프윙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다르나요? 금액이 아무래도 저 투도보다는 조금 저렴하고요. 네. 이 제품은 이제 현재 960만원, 정가 960만원에 할인해서 이것도 860만원. 860만원? 네, 100만원 할인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정도 공간은 4인 가족으로도 충분히 네. 넓직하게 쓰실 수 있는 공간이 되거든요. 4인 가족이면 아이 둘 저기서 네, 취침하고 여기다가도 예. 트럭 캠퍼로 다니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좀 여행 위주일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죠. 뭐 헤비 캠퍼나 오토 캠퍼보다는 네. 여행 위주이실 것 같은데 뭐 캠핑장에 가서라도 뭐 크게 자리 차지 않고 맞습니다. 예,
간단하게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옆에서 펼쳐진 모습이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트럭 캠퍼를 보고 계십니다. 860만원. 지금 제가 만약에 이 하프윙 버전을 네. 구입을 하는데 여기다가 창문을 내고 싶다. 가능합니다. 그것도 그냥 바로 가능한 거잖아요. 당연히 뭐 추가 요금은 들겠지만. 와, 대단합니다. 여기에도 그럼 나는 원한다. 맥스팬 원한다. 네. 그것도 가능하고. 그것도 뭐 저희가 타공은 다 해드립니다. 타공은 다 해서 나오고요. 네. 이런 식으로 차에 올려서 바로 떠나면은 네. 그게 보통 캠핑이 되는 거고. 예. 혹은 뭐 이런 제품을 농막으로 쓰시는 분들도 요즘 많이 계세요. 그렇죠. 예. 네. 귀농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반 옆에다가 정박을 해놓으시고. 사용을 하시다가 농막으로 사용하시다가 나 캠핑 가고 싶은데 이러면은 바로 차에 실어서 떠나시면 되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확장형 버전도 혹시 더블캠용이 있나요? 아직은 저희가 아직 제작을 안 했는데요. 네. 그것도 이제 뭐 소비자분들이 원하시고 네. 뭐 또 다른 뭐 업체분들이 이런 거 한번 개발해 주세요 라고 하면은 저희는 뭐 얼마든지 개발할 의향이 있으니까 그거는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후 나올 수도 있겠네요. 네. 하프윙 버전까지 출시가 된 모습인데요. 지금 옆에 있는 이 텐트는 뭐예요? 이 텐트는 지금 현재 개발 중인 단계이고요. 네. 이 텐트가 이제 뒤에 보이시는 저희 트럭 캠퍼랑 예. 도킹을 해서 쓸 수 있는 타프 스크린 혹은 뭐 쉘터가 되겠습니다. 아, 타프 스크린도 있어요? 네, 저희가 지금 개발 단계라서 아직 네. 뭐 색상이라든가 아직 지금 가봉 상태예요. 예. 네, 아직 미완성 상품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고. 예. 저희가 이런 식으로 저 본체와 타프 스크린과 연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레일 심지 같은 게 들어가야겠네요? 네. 본체에 레일을 다 이식을 할 거예요. 레일 장착이 되면. 네. 네. 레일 장착이 되면, 저 타프 스크린을 지퍼로 간단하게 체결해서 열고 닫을 수 있게. 우와. 전용 타프 스크린까지 함께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꼭 차박 텐트처럼. 맞습니다. 이렇게 들어와서 그냥 폴대 넣고, 그냥 갔다가 레일 심지 끼우면 차박 텐트 같은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완성품은 아닌 거죠? 그렇죠. 지금 개발 단계 중인 거고 네. 그리고 아직 보완할 점이 조금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제품이 있다라고만 지금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도킹 부분을 조금만 변경을 하면 네. 차박용으로도 차박 텐트로도 사용이 가능하게끔 그렇게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아, 차박 텐트로도 네. 같이 겸용해서 사용할 수 네. 있게 네. 야, 이것도 네. 나오면은 대박이겠는데. 금액이나 아직 이런 것도 아직 안 나온 거죠? 금액은 저희가 지금 아직 정확히는 안 나왔는데 한 네. 대략 한 60만원 정도. 60만원 선? 네네. 근데 아직 뭐 정확한 거는 네. 이제 개발되고 나서 정확한 금액이 나올 것 같고요. 일단 참고만 하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용 타프 스크린도 나올 예정이고요. 폴딩 트레일러를 전문으로 제작하는 업체이다 보니까 맞습니다. 이런 것도 뭐 금방 뚝딱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지금 옆에 보시면 뭐 폴딩 트레일러 알아보시던 분들은 바로 아실 거예요. 코쿤 트레일러 유명하죠? 저것처럼 아마 요 텐트도 금방 나올 것 같습니다. 트럭 캠퍼에서 이렇게 전용 타프 스크린까지 나오는 곳이 있을까요? 아직까지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죠? 네. 그럼 이거는 이렇게 기본형에도 적용이 되나요? 요거는 이제 별도 구매이셔서 네. 뭐 기본형이든 뭐 확장형이든 다 적용 가능할 것 같아요. 다 적용 가능해요? 네. 기본형에서도? 지금 이렇게 코쿤 트레일러 본사에 와서 네네. 모든 제품 다 둘러봤는데요. 왠지 대박 날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처음 봤던 제품들이라 뭐 여기는 뭐 저도 익히 알고 있는데 네네네. 이렇게 확정형으로 되어 있는 제품은 저도 처음이고 네네. 텐트라바는 일단 뭐 상품성이 모두 다 검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왠지 느낌이 굉장히 좋고 이번에 아주 좋은 제품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구매하실 분들은 위에 떠있는 차키드 번호로 문의하시면 네. 네, 본사에서 상담 받으실 수 있고요. 오늘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